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창조의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의 장차 뿌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구약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바로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펼쳐지는 460년 동안의 민족이 번성하는,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 시대를 통하고 또 출애굽의 시대를 맞게 되고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룰 근간을 이루는 백성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그 역사를 써가실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예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런 구원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영어에서 영어로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스토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지요. 바로 히스라고 하는 단어와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스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H자를 대문자로 쓰면, 소문자를 쓰면 그에 지시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만 앞에 대문자 히스를 쓰면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스토리는 이야기, 결국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류와 함께 하시는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붙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든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창출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이 나라를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그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 생생하게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역사는 오늘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의 통치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감격적으로 보셨지만 이틀 전인 1918년 4월 27일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정말 오래도록 기억될 그런 중요한 이정표를 찍는 날이 되었습니다. 분단 70년 만에 남과 북의 최고 통치자가 그림에도 나오지만 손을 맞잡고 판문점에 그 경계선을 서로 오고가며 서로의 땅을 밟는 그런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유엔군이 주도하는 이 정전협정이 이제 체결되고 65년이 지났습니다. 그 65년이 지난 시간이 바로 올해 2018년이고 공교롭게도 7월 27일 그 다른 틀이지만 4월 27일에 드디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한다는 그 종전의 선언이 발표된 날입니다. 65년 만에 드디어 전쟁이 끝났음을 온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러므로 한반도는 더 이상 전쟁의 불안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그토록 우리의 부모님들 그 전쟁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불안에 떨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불안을 내려놓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려면 우리의 역사를 조금은 아셔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45년도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40년 동안의 그 식민지 생활이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 뒤인 1948년 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죠. 새로운 각각의 정부가 북한에 우리 남한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단 2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3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남과 북, 북과 남의 이 한반도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사망자가 약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350만여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약 550여만 명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가는 이런 세계 유일의 가장 큰 비극적인 전쟁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죠. 저희 가정도 그 중에 한 가정입니다. 65년 동안 부모를 보지 못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보지 못하고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 한반도의 분단 이후에 바로 7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분단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왔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저 공산화된 북한 땅에서 하루빨리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고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이 유일하고 이 한 가지의 기도는 7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계속 오늘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분단 현실의 이유와 또 그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요, 어떤 정치학자나 어떤 역사학자나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북한의 전문가들도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동포가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역사를 가진 같은 이 민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 70년 동안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시키신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고통 가운데 실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0년 뒤에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잃어버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성취될 것인지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고 그 당시에 활동하던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 바로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내 당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 보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내 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중에 이 70년, 어쩌면 2018년 분단을 맞이하고 2018년 되는 올해가 분단 70년에 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과 너무나도 흡사하지만,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한반도의 역사를 놓고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공중을 나는 새도들 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책임져 주시는 분, 자기 자녀들의 강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재단에서 주의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한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70년 동안의 일관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반도 분단 이후 70년 동안 한결같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그 결과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믿기 어렵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판문점에 한 북한 군사가, 북한의 군인이 집차를 타고 오다가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서 그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거의 죽어갔지 않습니까? 죽음의 상태에 이른 그 북한군을 끌어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고 그걸 살려내는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더니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남과 북의 최고 통수권자들이 손을 맞잡고 오고 넘어가면서 하나됨의 새로운 서막을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댔고 핵탄두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해서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조 원이 되어지는 무기들을 들여와서 배치하면서 또 국내적으로 많은 혼란과 그런 다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의 계획들이 발표되고 항공모함과 최신 전투기 최고의 무기들이 들어와서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하면서 한반도에는요 전쟁의 불안감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곧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기도, 우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에게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벌어지는 일들, 주신 축복의 기회에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평화시대의 서막을 알렸을 뿐, 선언이 발표됐을 뿐, 이제부터 수많은 일들이 풀려져 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흥분하거나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국내적으로 분열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우리를 편가르게 하는 일, 여기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계할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더 이상 진보 보수가 여러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한민족의 우리 민족의 앞으로 펼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함께하는 일이 중요하지. 여러분 진보 보수는 더 이상 편가르게 악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시행착오의 역사가 있습니다. 45년 만에 그토록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이념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북한에는 공산주의, 우리 남한에는 민주주의의 영이 들어오면서 이념으로 이 민족을 편가르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땅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치열한 싸움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남과 북의 한 동포를 분단시키는 무서운 경계선이 가로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편가르기는 부모 자식 간의 원수를 만듭니다. 편가르게 형은 같은 형제들끼리 원수로 만드는 악한 형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편가르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놀 때는 우리 저희 때는 꼭 가위바위보를 하면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지역적인 편가르기, 학벌의 편가르기,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편가르기가 나타나서 수많은 교단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삼삼 4분 5일 찢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에 오기까지 그날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땅에서 전개될 역사의 진행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펼쳐나가야 될 그것만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당에도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정치인에도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운명의 역사,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편가르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인의 야욕으로 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우리에게 드러 나타나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운명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남북정상이 회담하고 또 발표한 선언에 이어서 이제 영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땅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복창하고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반도 역사 운명의 주권자이시며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성취하실 해결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꼭 이 선언을 우리 스스로 마음에 던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는 이 행진에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며 여러분과 이런 결단을 하기를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 작년이 2017년도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500년을 맞는 그런 해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500년 전 세상의 타락과 교회 부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회 개혁에 앞장서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만연한 불의와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야 할 공의의 강물을 가로막고 흐트러뜨리고 흙탕물을 만들고 이 일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선대선 것이 아니라 오해 뿌리요 방해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자들과 교회들, 그런 자들에게서 맡겼던 사명의 촛대를 하나님은 옮기시고 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이런 성공신화,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야. 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 배불리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만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을 이제 우리는 시작해요. 참 감사한 건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등기가 완전히 우리 기독교 대항 감리회 우리 교단 유지재단에 편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14년 전 수주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이렇게 분양받아서 옮겨오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모든 것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모였던 이것들을 다 이곳에 집어넣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모자란 것은 그 뒤에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며 갚으면서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를 분양을 받을 때 이제 대출 문제가 끼어 있어서 종교 이름으로는, 종교 재단으로는, 교회 이름으로는 받을 수 없어서 아내 이름으로 이제 분양을 받고 등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이상한 유혹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법인으로 우리 순정의 교회 이곳에 등기를 옮겨놨습니다. 돈을 들여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 2천만 원 또 세금도 더 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회의해서 온전히 우리 종교 법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 대항감 우리 교단에 이걸 완전히 유지재단의 재단을 편입해놓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이 교회가 누구 것도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단 편입의 등기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또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될 때 평화의 시대가 한반도 땅에 본격적으로 열리고 또 남북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때에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때가 되면 누구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목회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라는 이 선한 열매와 축복을 주셨지만 막상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소멸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 평화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땅에 주신 평화의 선물을 다시 인간들을 위해 악용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막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선물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 헌신적으로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앞으로 펼쳐질 평화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신학적인 교리적인 분쟁을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저는요 이번 주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기 있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설교한 대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제가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 더 이상 정치적인 해석과 분석을 가지고는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바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과 역사의 새로운 기회를 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그날까지 더욱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가르기의 악한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앞장서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과 하나됨을 통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감격적인 이번 주간 또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시고 내 자신이 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결단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